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자 두 팔을 펼치고 기다려주시는데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품보다는 세상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타겟이나 여러 마트에 가보면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이 눈에 띄게 됩니다. 아직 땡스기빙이 되지도 않았는데 할로윈이 되기도 전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준비를 하는 상점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장책을 보면서 아기 예수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조세보에 유일하게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모나 친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품에 안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경건하였다 그랬고 의롭다 하였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의롭다 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경건치의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나의 경건의 삶에 대한 점수를 매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깨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나는 얼마나 시간시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너무 급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기를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잠재되어 있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의미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훌륭한 모든 사람들은 신앙심도 있었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했을지 모르지만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므온이 특별한 초능력이 있어서 아 지금쯤 됐으면 이제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올 것이다. 내가 들어가서 대비하고 맞이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므온에게는 놀라운 성령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은 네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시므온은 한 평생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원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바라는 소망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큰 포부를 품어보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쳐주겠다.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게 되고 우리의 현실과 맞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냥 내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게 어쩌면 너무나 소심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욕심은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해 두 해를 거듭나며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더 커져가야 되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옵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성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이 조금씩 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커져야 되는 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이 세상에 대한 포부가 없어지면서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큰 의미가 없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한 가지 중요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우리도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성령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예수를 만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시므온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그 시기와 맞춰 시므온과의 만남을 성령님께서 주선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더 이상 시므온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찬양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평안히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다.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미련도 없이 욕심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미련이 남아서 욕심이 남아서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소망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로원에 가서 보면 병원에 가서 보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그러한 준비가 안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죽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자신이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교회에는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지금 천국에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신앙의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연연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기 예수를 우리의 품에 안을 수는 없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더 이상 시므온처럼 우리는 아기 예수를 우리의 육적인 품 안에 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품에 안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세상의 품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품에 안겨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삶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외에 유일하게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사람 시므온. 그는 우리에게 큰 신앙의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나의 신앙 가운데 품었는가?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의 품에 안겨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 앞으로 가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의 성경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품에 안겨서 살아왔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죄를 미우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위험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끊겨지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주여 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